어제 충청도로 내려간 이재명 후보는 오늘 충북과 강원 지역을 돌며 유세를 펼쳤습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주장을 폈고 유세 직후에는 긴급 안보 경제 회의도 주재했습니다.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유세차에서 내려온 이재명 후보가 큰절을 합니다.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잘한다. 아내 김혜경 씨 고향 충주를 찾아 다시 한번 충청의 사위를 자처한 이 후보. 주민들은 목도리를 걸어주고 삶은 달걀도 챙겨줍니다. 이 후보는 인근의 박달재를 언급하며 노래로 화답합니다. 얼마 남는 어린이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며 사드 배치 공약을 내건 윤석열 후보를 연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. 필요하지도 않은 사드 충청도에다 설치하겠다. 강원도에 설치하겠다. 평화가 곧 돈이고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. 어제는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? 충청권을 찍고 이곳 원주로 넘어온 이 후보는 남북 평화와 번영을 강조하며 강원 민심 공약에 나섰습니다. 적경 지역으로 피해를 입어온 강원도를 평화 특별 자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유세를 마친 뒤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연석 회의도 소집해 우리 기업과 교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TV조선 임유진입니다.